캠핑 용품을 질렀습니다. 캠핑 시작. 안녕하세요, 쿠민입니다. 이번에 캠핑 아이템을 하나 질렀는데요. 이 쿨러를 타면서 캠핑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막 쿨러 픽업 트럭 타신 분도 캠핑을 많이 가실 텐데, 저도 이제 캠핑 브이로그와 캠핑 유튜버 할 생각인데 많이 영상 기대해 주시고, 제가 캠핑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핑 용품들을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해 놓은 게 이제 루프탑 텐트랑 어닝 주문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그 오브로모터스 가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 외에 필요한 캠핑 아이템들을 이렇게 질러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캠핑은 처음에 컨셉이 가장 중요한데, 아, 요즘 감성 캠핑 많이 하잖아요. 저 어떤 캠핑 하다 고민하다가 상남자 마초 스타일 캠핑으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콜로라도 콜민이니까 캠핑 브랜드도 콜맨으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캠핑 브랜드가 있지만 그래도 콜맨이 가장 유행 안타고 무난하고 그 평타는 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캠핑 입문자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실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구매한 걸 따라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캠핑의 계절은 이제 더운 여름이 아닌 이제 가을, 겨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코펠이나 이런 의자, 테이블, 여러 가지 아이템들 구매해봤는데, 우선 나머지도 아마 하나하나 따지면 살 게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콜로라도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저도 이제 캠핑에도 관심이 있었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이제 콜로라도와 함께 이제 캠핑 영상과 캠핑 유튜버로 할 예정이니까 다들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한번 다 사봤어요. 어떤 걸 그 아이템들을. 그래서 어떤 아이템 샀는지 하나하나 언박싱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콜맨 마스터 테이블. 마스터 테이블. 콜맨 마스터 시리즈. 콜맨 마스터 시리즈 테이블인데 색깔 이쁘죠? 월넛 컬러. 이게 높이 조절 되더라, 높이 조절. 콜맨 마스터 시리즈 체어, 의자. 콜맨 마스터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는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앉아있을 때 편안함과 안락을 취하기 때문에 의자는 필수, 중요. 우선 컬러는 제 차가 컬러 블랙이기 때문에 브라운 계열로 다 세팅이거든요. 캠핑은 그 컬러도 중요하고 처음에 컨셉과 전체적인 밸런스 그런 게 그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과 이런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인 세팅을 만들었습니다. 콜맨 마스터즈 브라운 체어 의자입니다. 자, 콜맨 마스터 시리즈 테이블입니다. 콜맨 로고가 새겨져 있고 월러 컬러로 굉장히 이쁘죠. 그 의자도 브라운 컬러로 컬러를 맞췄습니다. 콜맨 마스터 시리즈 체어 의자. 이제 하나씩 아이템들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맨 사이드 테이블. 콜맨 마스터 시리즈. 이 메인 테이블이 여기 있으니까 사이드 테이블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월넛 컬러, 동일한 컬러입니다. 딱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놔두는 거죠. 이게 콜맨 로고가 있고. 좋네요. 좋아.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것도 콜맨. 콜로라도 콜미는 콜맨. 이게 뭐였지? 아, 랜턴. 너무 많이 사가지고 뭘 사는지 모르겠어. 또 캠핑에서 또 이런 감성 랜턴이 중요하잖아요. 어이씨, 나와봐. 콜맨 랜턴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휘발유용이거든요. 이거 오브로 사장님이 추천해 샀는데 휘발유용으로 거기 한 16만원, 17만원 준 것 같아요. 비싸더라고요. 메인 랜턴. 콜맨 화이트 휘발유용 랜턴을 구매했습니다. 이거 넣어서 뭐 하는 건가 본데. 하여튼 요 사용법은 아주 캠핑 가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 또 캠핑에서 또 이 커피가 빠지면 안 되죠. 저도 커피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분쇄 커피랑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예, 분쇄 가루 커피랑 커피 주전자. 크기가 생각보다 작네요, 이거는. 되게 작네. 미니에요, 미니. 사진상 크게 봤는데. 이것도 뭐지? 아, 이거 화이트 휘발유. 아까 그 콜맨 랜턴 있잖아요. 그거 쓸 때 쓰는 화이트 휘발유입니다. 이것도 미리 한 세 통 사두라더라고요. 이건 또 뭘까? 아, 버너. 코베아 건데, 코베아 미니 버너입니다. 네, 이거거든요. 이게 그 실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따로 우드 재료 같이 샀어요. 버너가 이게 한 4만원 줬나? 근데 우드 재료도 4만원이야. 아, 감성하려면 진짜 장난입니다. 우드도 포함해서 여기 조립해서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캠핑 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쿠킹, 콜맨 쿠킹 세트. 쿠킹 세트 툴. 아, 비 온다. 빨리 해야겠다. 전구. 캠핑 가면 밤에 그 조명 효과와 아주 이쁘게 보이는 감성 효과잖아요. 전구네, 전구. 요것도 캠핑 가서 설치해 볼게요. 요거는 랜턴 거리. 랜턴 거리 두 개. 이게 아마 이게 텐트에 걸치고 랜턴을 이렇게 걸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캠핑 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 우드. 아까 그 버너 있잖아요. 버너에 같이 껴서 조립하는 우드 재료. 그리고 조립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이렇게 우드. 요걸로 버너에 끼고 스위치 돌리는 거, 버너. 또 뭘까?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뭐더라? 가스랜턴에 같이 씌우는 커버 있잖아요. 요거 3만원, 3만원. 와, 퀄리티가 틀리니까 요것도 아주 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건 아직 해외 주문해가지고 가스랜턴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것도 콜맨 거 샀거든요. 이거 쿨러. 이거 예티 쿨러인데 쿨러를 뭐 살까다 콜맨 거 살까다가 예티가 이게 탄 컬러가 이쁜 것 같아가지고 예티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35큐티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한 명, 2명 쓰기엔 적당하겠죠. 이게 디자인이 이쁘다. 요거랑 펠리칸 쿨러랑
콜맨 쿨러랑 고민하다가 그냥 예티 쿨러로 이걸로 쓰라고요. 탄 컬러. 이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 그리고 이 라벨은 이게 뛰는 게 아니래요. 항상 달아야 이게 감성이 되는데. 안에 이렇게 부품들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있고. 이렇게 눌러서 닫는 거구나. 우선 새로 산 거는 이게 다고요. 또 기존에 있던 게 뭐가 있더라? 옛날에 그냥 이마트에서 이거 침낭. 침낭이랑 버너. 이거 버너. 이거 되게 좋던데 이거. 이건 원래 있던 거거든요. 침낭도 이마트 옛날에 산 거고. 이 감성 캠핑 사다리. 침낭은 두 개인데 이게 5만 원 준다. 이건 어디 거야? 빅텐? 이거 이마트 옛날 갔다가 이렇게 캠핑 그 잘 모를 때 관심 없을 때 그냥 산 거거든요. 빅텐. 요거 쓰면 되겠죠, 침낭은. 요거 버너. 요것도 옛날에 사서 있던 거거든요. 요거 아마 쓰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불도 되게 세고 고기나 뭐 구울 때 장난 아닙니다. 코베아 거. 이게 옛날에 7만 7천 원 줬나? 하여튼 뭐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다 완성된 거죠. 자, 이렇게 캠핑 언박싱들을 많이 해봤고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뭐 산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언박싱은 다 한 건지 지금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외에 그 매트는 그 아이캠퍼 루프탑에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트는 구매할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베개, 뭐 콜맨 거 베개 주문해놨고, 그 콜맨 그릇, 화이트 그릇 치킨 세트 주문해놨고. 아직 안 온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캠핑 가서 제가 리뷰를 하도록,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패션이나 차나 캠핑의 완성은 머니야, 머니. 아, 미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 잘 한 것 같나요? 기본적인 건 다 샀는데. 이제 패션의 쿨민, 콜로라도의 콜맨에서 캠핑 쿨민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No, it sounds funny, but I just can't stand.